크리스마스 섬에는 홍게를 비롯한 14종의 육지개가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인 코코넛 개는 습도가 높은 동굴에서 삽니다. 지금 녀석들도 산란기를 맞았는데요. 암컷은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기 시작하면 20여일 동안 알을 배에 단 채 생활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하며 오직 알에만 집중하죠. 단 이 행동은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배 안쪽에 뭉쳐있는 알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알이 죽기 때문에 안쪽까지 잘 통하도록 쉼 없이 알을 뒤적이는 거죠. 암컷은 이렇게 산란 직전까지 살뜰히 알을 보살필 겁니다. 해가 지면 동굴에 있던 수컷들은 먹이를 찾아 홀로 길을 나섭니다. 야행성인 코코넛 개들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온 숲을 뒤지며 다닙니다. 주로 코코넛 열매를 주식으로 삼지만 잡식성인 녀석들이 못 먹는 건 없습니다. 이 녀석의 저녁거리는 홍게 사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냄새가 후각을 자극합니다. 녀석들의 후각은 곤충만큼 발달돼 있죠. 냄새의 진원지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졌는지 더듬이가 바빠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죽은 닭이네요. 다른 녀석도 용케 찾아왔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집게발로 단숨에 다리 하나를 뜯어냅니다. 다른 녀석도 양껏 잡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은 닭들은 오롯이 코코넛 개들의 특식이죠. 이곳은 약 천여 마리의 야생 닭이 살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지만 밤 기온은 꽤 쌀쌀하죠. 때문에 낮에 데워진 아스팔트는 이들의 포근한 잠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잠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피하지 못한 닭은 누군가의 배를 채울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죽음은 다른 생명에겐 생존을 위한 기회입니다. 냄새를 맡은 코코넛 개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일부는 한몫 챙겨서 사라지고 늦게 온 녀석은 먹이에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제 몸보다 큰 닭을 통째로 끌고 사라집니다.
두둑하게 배를 채운 포식자의 밤이 깊어갑니다. 지난 밤 길에서 죽은 건 당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섰던 코코넛개, 밤새 많은 개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냄새를 맡고 도로 한가운데로 온 녀석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 위의 식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렇다고 먹는 본능을 누를 순 없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동굴에서 때를 기다리던 코코넛 개의 암컷이 해안가 절벽을 찾아왔습니다. 한가득 알을 품고 먼 길, 조심조심. 물이 들어올 때 알을 털기 위해 암컷은 부지런히 절벽을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파도. 얼떨결에 알은 털었지만 파도를 뒤집어쓴 암컷은 방향을 상실한 채 허우적거립니다. 거센 파도에 중심을 잃고 기우뚱. 계속된 파도에 그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암컷은 조심히 기회를 보는 중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알털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뒷걸음질을 칩니다. 앞발이 긴 코코넛 개는 급할 땐 뒤로 걷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뒷걸음질을 엉뚱한 것으로 치며 생겼습니다. 높은 파도에 그만 몸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야속한 파도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파도를 피해 다른 방법으로 알을 털기도 합니다. 절벽에 찰싹 붙어 알을 터는 겁니다. 집게발로 바위를 움켜쥐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알을 털 수 있죠. 아마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 많은 암컷일 겁니다. 이 거친 바다에서 가끔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파도에 떠내려갔던 암컷이 구사일생 바위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몇 번의 파도를 뒤집어쓰며 버티길 10여 분. 야속한 파도는 다시 물속으로 밀어버립니다. 계속 출렁이는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은 참 끈질깁니다. 죽음 직전 간신히 살아나온 코코넛 개는 오로지 생존이 목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위에서 어디를 가도 파도는 키를 훌쩍 넘습니다. 결국 버티다 힘이 빠진 코코넛 개는 끝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